지금은 에리에게 수정이와 건욱이 뭔가 에리를 위해서 뭔가 알아낸 정보를 전달하는 신인데 여기서 지금 에리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네요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사람이 뭔가 에리에게 힘들게 한 게 아닌가. 그 이태규라는 사람이 뭔가 제가 모르는 척, 너무 역할에 빠져서 저 모르는 척 하지만 정문 두들겨도 되지. 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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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고디오 한번 따겠습니다. 네, 국내만. 하이 큐. 에리야, 에리야. 하늘이. 에리야. 야, 하늘이. 조금 더 이렇게 그냥 계속 불러볼까? 계속 불러. 그래, 계속 불러. 멀리서 계속 부르는 거. 오케이. 하이 큐. 에리야, 에리야. 하늘이. 하늘이. 야! 에리야! 하늘이! 문 좀 열어봐! 네, 됐죠? 문 좀 열어봐! 문 좀 열어봐! 문 열어봐! 야, 우리가 열고 들어! 그러니까 우리가 열고 들어! 우리 해놓은 거야? 아, 그래요? 눈소리 저쪽에 가려야 돼? 에리 방! 에리 방! 저기서 반 사먹고 들어온다, 9kg. 플러피를 막아버려, 저희 우리. 안녕하세요. 아, 다 시켜졌어요. 됐습니다. 됐죠. 하나, 둘. 에리야, 에리야. 하늘이. 에리야. 네, 컷. 우리 동창 중에 정신은행 들어가는 몇 거든? 걔가 개인정보라서 웬만한 건 안 가르쳐주는데. 야, 내가 이거 알아내려고 평생 안 들던 적금까지 얘한테 들었다. 이 태규? 나 좀 쉴게. 네, 오케이요. 오케이.